남동문화재단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소래 아트홀 등 기존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문화사업도 발굴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선 남동구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연히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도 줄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창작자로 참여하는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남동구 기초문화재단이 내년 초 출범합니다. 최근 진행된 최종 용역 보고회에선 일국 4개 팀 규모의 재단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남동 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등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등 구산하기관이 담당하던 문화 관련 사업도 재단이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래포구축제를 포함한 지역축제도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문화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선 남동구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올해 일반 회계 기준으로 남동구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29억 원, 도시 규모가 비슷한 서구는 229억, 연수구는 184억으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종 보고회에선 문화재단을 운영할 경우 총 사업비 21억 원과 매년 약 56억 원 등의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구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42억. 42억이 이제 기존의 비용이고 신규 사업은 13억 정도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혀 생활문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재단이 설립됨을 인해서 그에 맞게끔 또 신규 문화예술 사업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한 추가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남동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 문화재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재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